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첫째 주 온라인 교보문고 기준으로 소설 부문 90위에 올라있는 파친코 1, 2권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줄거리를 다루기보다 주변에 추천할 만한 책인지 개인적인 감상 위주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교보문고에서 빠친코라는 책을 집어들었을 때 약을 파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론 매체의 극찬이 도배되어 있는 도서는 가급적 구입을 피하는 편인데 이 책이 그랬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의 칭찬일색의 평가가 대표지를 메우고 있었고 책을 읽지 않고도 쓸수 있을 법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외신들의 영혼 없는 칭찬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를 다루며 제일 교포들의 처절한 생애를 흡입력 있게 다뤘다고 치켜세우는 조선과 동아의 평가를 보고 있자니 뒷맛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꽤 주목받는 소설이라는 풍문을 들은 터라 호기심이 발동하여 책을 구입한 뒤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책은 슬슬 읽혔습니다. 평이한 문체 속에 흡입력 있는 필력. 박경리 씨의 토지 같은 소설은 등장인물을 파악하고 낯선 문체에 적응하느라 시간이 꽤 걸리지만, 빠친코는 누구나 쉽게 적응하여 책장을 넘길 수 있는 소설입니다. 내용은 어떨까요? 빠친코는 1910년부터 1989년까지 약 80년의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4대에 걸친 일가족이 제일 동포로 살면서 겪은 애환을 다룹니다.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받은 영화 미나리를 모두 아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영화가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화 말미에 화재로 인해 집이 불타는 장면은 물음표가 생길 만큼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수많은 평론가들부터 극찬을 받은 작품이니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테지만 주변에 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빠친코라는 소설도 저에겐 영화 미나리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경험의 부재로 인한 개인적인 한계일 수 있지만 서사 흐름도 부자연스럽고 등장 인물들의 언행에도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선자라는 인물이 생선 중매상이었던 한수에게 빠져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아이를 임신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순간에 목사 이삭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그 속에서 오가는 대화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또한 생선 중매상 한수가 오사카로 이민 온 선자를 남몰래 도와주는 장면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지나치게 극적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색합니다. 소설 안엔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고요. 드라마틱한 일은 인생에서 몇번 오지 않는다는데 좋은 우연들이 계속 겹치는 소설 속 장치가 제일 동포들의 비루한 삶을 대비시키는 작가의 의도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가장 이해 안 되는 지점은 여성에 대한 묘사 부분입니다. 소설에는 각각의 개성을 지닌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만큼 각 인물들의 내면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좋으련만 작가는 여성의 외모만을 인물의 캐릭터와 연결시켜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물론 그들의 비참하고 고달픈 삶도 행간에서 녹여냈지만 남성의 욕망적 시선으로 여성의 인격을 단순화하는 부분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서술 자체에서 비판의식이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소설 속에 짙게 깔린 기독교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유독 파친코에서는 이삭, 요셉, 솔로몬 등의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름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부모 또는 가족의 소망에 투영된 결값인데, 파친코 작가는 남성들에게 성경적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현대사에 기독교가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남성 중심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자 했던 걸까요? 이것도 아니면 작가가 열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소설이란 현실을 반영하는 다층적 서술의 복합체이기에 한두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소설 속에 드리운 기독교적 색채가 전체 구조와 어긋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작가 역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을 전개하다 보니 인과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불필요한 서술들도 많았고요. 제가 너무 까칠한가요? 사실 빠친코를 리뷰하면서 지나치게 엘리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아닐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의 정수를 할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아리랑, 태백산맥, 한강과 비교되었기 때문입니다.
빠친코는 빠친코 나름대로의 소소한 재미와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눈이 높았던 거겠죠? 아무쪼록, 읽어야 할 양질의 글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소견을 전하며 리뷰를 마칩니다. 위에서 언급한 토지와 태백산맥을 읽지 않으셨다면 이것부터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끝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